수가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샤워기가 있어요. 샤워기가 있는데 여기 샤워기에 달려있는 이게 바로 샤워줄입니다. 이 샤워줄은 보통 몇 미터가 기본으로 들어있냐면 1m 50cm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욕실들은 대부분 뭐 1900에서 뭐 2000, 한 2300이 넘어간 사이즈가 많은데요. 이 1m 50짜리 이 샤워줄로는 솔직히 욕실을 전체를 청소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30평대 같은 경우, 안방 같은 경우는 청소하기가 쉽지만 이렇게 거실 욕실이 있는 이런 부분들은 1m 50 갖고는 줄이 가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샤워헤드는 한 20cm 정도 되지만 이 줄은 1m 50, 그러니까 1m 70 정도가 되는데요. 자, 보시면 여기서 제가 여기까지 청소를 하려고 그러면 일단 제가 청소를 한번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물 틀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청소가 쉽죠. 물 청소가 쉬운데, 자, 이제 문지방 있는 데로 가볼게요. 자, 여기가 지금 끝입니다. 여기가 끝부분이죠. 저 끝까지 가려면은 결국에는 물을 대각선으로 해가지고 뿌리게 되는데,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물이 저쪽 바깥쪽으로 물이 많이 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가 용이하지가 않은데요. 이런 경우는 보통 소비자분들이 청소건,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비데용으로 많이 쓰는 그 청소건을 변기나 아니면 세면대에 달고 쓰시는데, 그 청소건은 뭐 나중에 제가 리뷰를 한번 하겠지만 아주 고장날 확률이 크고요. 그리고 이 줄 부분들이 길게 느슨하게 저기 바닥에 처지기 때문에 관리하시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샤워기를 달 때는 기본적으로 1m 50이 아닌 2m 줄을 쓰시면은 굉장히 편합니다. 자, 여기 보이는 게 2m 줄입니다. 국산 거고요. 제가 이 2m 줄을 달아보고 아까랑 뭐가 다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헤드를 이렇게 풀리시고요. 몽키가 집에 있으시면 이렇게 몽키로 해서 이렇게 풀어주신 다음에 여기는 패킹을 빼서 이걸 다십니다. 이렇게 달고 다시 껴주시고, 솔직히 이 줄을 꽉 조일 필요가 없습니다. 꽉 조이면 나중에 풀리기도 힘들고 그냥 고무 패킹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적당량만 이렇게 조여주시고 쓰시면 돼요. 그럼 나중에 손으로도, 장갑기 손으로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샤워헤드를 연결해 볼게요. 모든 제품들은 다 호환이 됩니다. 사이즈가 규격화되어 있어서 어느 제품이든 다 호환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자, 아까보다 다르게 길어졌죠. 자, 제가 아까랑 다르게 청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청소를 했습니다. 근데 아까는 여기서 끝났죠. 자, 보십시오. 자, 여기까지도 가고도 남습니다. 줄이. 그래서 이렇게 경계 부분도 이렇게 청소가 하기가 쉽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대각선으로 떼지 않으니까 물이 바깥으로 튈 필요도 없고 이런 식으로 청소가 가능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줄이 굉장히 여유가 있죠. 그러면 청소도 이렇게 편하게 용이하게 청소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들은 이 안에 이제 플라스틱 같은 호스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부드럽고 온수를 쓸 때는 더 부드럽습니다. 온수를 쓰면 부드럽고 냉수를 쓰면 호수가 빳빳해져서 또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그런 증상이 있는데, 이 제품들 보면은 이렇게 사이사이에 이렇게 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장시간 쓰다 보면 여기 곰팡이나 이제 이물질들이 많이 끼는데, 대부분 뭐 청소도 가능합니다. 청소, 솔로 청소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따뜻한 온수물에 식초를 타가지고 담궈놨다 청소하셔도 괜찮은데, 문제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 안에 있는 플라스틱 호스가 경화가 돼서 딱딱해져서 고장나는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호수를 새로 교체하시는 게 그런 오염물질로 인한 그런 찝찝함을 덜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부드럽게 호수를 쓸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1m50짜리가 들어있지만 만약에 공사를 하시게 되면은 업자분들한테 2m짜리 줄로 교체를 해달라고 하시면 이렇게 청소를 쉽게 할 수 있다고 전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타까운 게 이런 호수만 바꾸면 굉장히 편한 거를 왜 여기다가 부속을 달고 왜 누수의 위험이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렇게 호수만 간단하게 바꾸셔도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 샤워줄 2m짜리로 청소가 가능하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